편집자도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불의의 봉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막 입수된 기사에 관련된 이 신사는 불명예스러운 자기의 사건이 폭로될 것을 우려하여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상당한 뇌물을 암시함으로써 나를 매수하려고 했으나 내가 그의 요구에 반대하자 그는 온갖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개인의 사정만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실의 보도를 생명으로 삼는 신문 편집자의 펜을 뺏을 자는 없을 것이며 뇌물과 협박이 언론의 자유를 유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광고는 신문사 수입의 일종입니다. 이미 주문 맡은 광고 도안을 작성하는 동안 다른 광고 부원은 시내 주문을 받고 다닙니다. 독자들은 신문의 광고난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상품을 선전하고 신문사는 그것을 광고해 줌으로써 상호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쩐지 불경기만 거듭해온 이 약방주의는 마침 찾아온 광고 부원에게 새로 입하된 약품의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들어지게 자가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편집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외근 기자들은 형형색색의 각종 기사를 수집하여 신문사로 돌아옵니다.